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6월 4일에 여러분 드디어 6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를 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를 찍으면서 또 우리 고1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 앞에 섰어요. 다 필요 없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6월 학력평가 준비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3월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3월 학력평가 중요합니까? 그거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가짐,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마음가짐은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도 너희가 실패하는 원인이 될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항상 모든 너희가 학생이니까 본분 다 해야죠. 학생의 본분 뭐예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런데 이 시험은 중요해, 이 시험 안 중요해, 이렇게 거르는 것보다는 시험이니까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1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중학교 범위가 조금씩 빠지게 되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범위들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나와요. 지수 로그, 또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또 나오게 되죠. 그럼 6월 학력평가가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시험이니까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고1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번째 고등학교의 범위가 출제되는 거죠. 이전에 3월 학력평가는 사실 중학교 범위 시험 본 거잖아. 그치만 이번 6월부터 시작해서는 중학교께 빠지면서 고등학교 범위가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져.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과 문제들, 내신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과 문제들이 모의고사 스타일과는 다르거든요.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을 만나본다는 얘기야. 특히 4점짜리,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21번, 29번, 30번 평가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항인데, 지금은 주관이 평가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비슷한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하실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항들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야 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그런 문제들이 이제부터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와, 어렵다. 와, 공부 많이 해야겠다. 풀리네. 이런 애들은 공부 열심히 했겠지. 어머,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자거나. 나도 옛날에 잤던 것 같아요. 초반에 잤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는 애들이 태반일 거야.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는 애들이 태반일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의미를 가져요. 이게 버릇을 잘못 들이면, 우리 고1은 알잖아. 너희 고1 때 잤던 애들 알잖아. 고1 때 한 번 자기 시작하면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진짜 합리화 중에 끝. 끝판왕. 어차피 선생님 수능은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거니까 고3 때 있는 6월 9월을 대비 준비하면 되고 그 저는 사실 의미 없으니까 난 잘래요. 그래서 고1 일을 다 자는 사람들. 분명히 고3 학생들 중에 그런 인간이 있었을 거야. 한 번 자게 되면 끝까지 잔다 너네. 모의고사 시간은 자는 시간으로 뇌가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돼서 문제 좀 풀어볼까? 근데 뇌에선 야 모의고사 되나 빨리 자 알았어 이러고 잔다고.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처음 고등학교 범위가 들어가니까 제발 얘들아 3점은 틀리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3점과 4점이 있다는 건 내가 옛날에도 가르쳐줬어요. 3월 그 캐스트에서 3점은 틀리면 진짜 이거는 안 돼. 근데 진짜 심한 소리 하고 싶은데 심한 소리 못하겠다. 진짜 너무 심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진짜 3점은 틀리면 안 돼. 기본 개념만 알면 맞출 수 있어. 4점은 쉬운 4점과 어려운 4점이 있어. 쉬운 4점도 맞춰야 돼. 기본 개념이 조금 확장된 것, 그리고 기본 개념이 확장되면서 여러 개념과 짬뽕되는 것들, 그런 게 어려운 4점.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풀도록 노력해야 돼. 근데 이거 한 방에 늘지 않아, 실력이.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우리 고2,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고1 때 주무셨다고요? 고2는 주무시면 안 되죠. 너희 수원이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수원은 문과든 이과든 수능 직접 출제 범위잖아. 공통범위야, 공통범위. 어디서 자? 어디서 안 풀어? 어디서 노력을 안 해? 수능을 망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부터 연습이 들어가야지. 고3 때 연습한다고 지금부터 연습하면 고3 때 고생을 덜 할 텐데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이제부터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연습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아, 내가 배웠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구나. 그걸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도 꼭 자기가 오답 정리하시면서 해설 참고하셔서 배워나와야 돼요. 그 사고방식들을.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또 끝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정리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3 돼서 습관이 그게 배워지면 고3 때도 여전히 그냥 했던 것처럼 쭉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이.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준비해야 되네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돼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 공부 따로, 수학은 모의고사 따로, 내신 따로. 분명히 내신 기간 되는 그 따로따로가 의미가 있지만 너희도 알잖아. 내신에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들은 모의고사 문항을 갖다 넣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평소에 공부할 때 자, 특정 출판사를 거론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S수학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뭔 수학인지 알죠? 유형 문제집 있죠? 뭐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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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개 문제집들 있잖아요. 여러 개 문제들. 무슨 품 이런 것들 있고 무슨 PM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개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거기서 너네 생각을 해봐. 그거 다 풀 줄 알아? 다시 S수학 좀 그게 뭐지? 이렇게 좀 뭐야 약한 수학 말고 그 수학 있잖아. 너 거기 너네 그런 수학에서 C단계 풀어요? 푼 학생들 있지? 네가 직접 생각하면서 푸냐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말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풀어줬어. 그거 다시 한번 네가 틀렸던 거 풀어봐. 다시 한번 생각하는 힘 가져? 안 갔잖아. 왜? 내신 준비할 때는 애들이 그냥 유형만 익히면 돼. 중학교 공부 방식. 유형만 익히면 돼. 비단계까지 유형 익히기. 막 이런 것만 하잖아. 안 돼. 그러면은 생각하는 힘이 절대 안 생겨. 그렇게 어렵게 난이도가 배치된 것들. 라벨 같은 것도 스텝 3나 2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문제집 중에 어렵게 빼져 있는 것들. 그런 걸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로 3학년이 돼서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힘이 떨어져. 그럼 그때 가서 엄청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때 가서 뭘 해. 지금 훈련해놔야 돼. 내 말 잘 들어. 3학년 때 피보지 않으려면 지금 훈련해. 지금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평소 공부는 평소의 공부에 습관. 어떤 습관이야 이거는? 사고력을 높이는 거지. 야 멋있게 말해서 사고력 높이는 거지 쉽게 뭐하라고? 고민하라고. 네가 생각을 좀 하라고. 한 10분 지그시 생각해보라고.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지?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지? 막 써보고 지우고 써보고 지우고. 그리고 뭐 해야 돼? 안 될 거야. 네가 되면은 천재겠지. 네가 그게 바로 되면 이걸 안 듣겠지. 이거 듣고 있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사고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 하다가 안 되면 뭐 하셔야 돼?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하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 좀 하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못 가르쳐. 그러지 말고 다 잘 가르치세요. 질문하신 다음에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여기까지는 접근하겠는데 그 뒤를 잘 못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아, 얘 공부하려고 그러네. 되게 이뻐 보여. 실제로 나한테 질문하는 애들도 그렇게 내가 시켜서 맨날 그렇게 질문해. 선생님 여기서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아, 얼마나 이뻐. 그럼 네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풀의 방향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그럼 애들이 막 깨우쳐간다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배움이 있어. 내가 잘못된 거 오개념들을 잡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어. 그때 천천히 올라가. 생각의 힘이. 그러면 그렇게 올라갔던 생각들 가지고서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4점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때 배웠던 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이네. 그럼 이렇게 가볼까?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완성되는 거지. 이게 한 방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사고력을 높이도록 고민하시고 질문 모르다면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질문하기 싫어 해설을 볼 거야. 해설을 볼 때도 네가 취약했던 네가 안 됐었던 다음에서 다음 넘어갈 때 왜 여기가 안 됐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돼.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 시간 오래 걸려.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바로 공부에 그 실력이 올라가겠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회분씩 좀 연습하세요. 한 회분에서 두 회분 좋습니다. 연습하시고 역시 뭐야 여기도. 문제 풀란 얘기가 아니야 내 말은. 풀고 3점짜리는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고 4점을 풀면서 고민하라는 얘기야 이것도. 모의고사 스타일을 미리 맛보면서 4점짜리를 맛보면서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사고력 높이라는 얘기예요 미리. 그리고 역시나 뭐 하셔야 돼? 모르는 거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시면서 내가 잘못 잡았던 그런 방향들을 고치셔야 돼요. 그때 올라가는 거야 힘은. 야 이러면 안 돼. 풀다가 아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 영원히 못 풀어. 선생님이 그걸 알아. 왜냐면 사실대로 말하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그래서 웬만한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 말고 공부를 되게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 얘네들. 얘네 마음을 진짜 잘 알아.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못했었거든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니네처럼 못했던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수학만큼은 되게 좋아했었는데 좋아는 했었는데 딱 내신을 좋아하는 정도였고 모의고사 나오면 많이 잤어요 나도 1학년 때. 1학년 때 조금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퍼져서 잤어요. 많이 자고 막 그랬고 그리고 2학년 때 조금 이제 좀 방황을 해서 망하시다가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가 힘들어하고 왜 성적이 4점짜리가 안 풀리는지 알아요. 연습 안 하면 4점짜리는 안 풀려. 그 연습이 꽤 오래 걸려. 그리고 사고하는 힘을 천천히 길러야 돼. 그 길릴 때 네 혼자 안 되니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씩 늘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4점, 쉬운 4점부터 문제가 보일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사고하는 힘이 계속 축적되면 어려운 4점도 시간을 들이면 조금씩 풀릴 때가 있어. 그러다가 3학년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더 텐션을 터뜨리는 거야. 미리미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3학년 때 피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3학년 때 나도 엄청 고생했어. 알겠죠?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는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발 내가 이거 이렇게 캐스 찍는다고 해서 니들이 저렇게 할 거란 생각 단 1도 안 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근데 왜 하는 거야? 이거 보고 있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변화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오늘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